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여론을 왜곡하다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통상 시의원 한 명당 5억 원, 구의원은 3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져 비용이 줄어든다 해도 대구시와 각 지자체는 내지 않아도 될 수억 원의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선거를 또 해야 하는 세금 문제, 그리고 이 중간의 과정에 민의를 왜곡하거나 민의가 비는 문제에 대한 것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호환 무치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보궐선거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원 5명이 선거 직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1억 6천만 원. 하지만 이들은 이 돈을 반환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시장 경선과 관련한 불법 행위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용덕 전 북구 의원이 선관위의 선거 보전비용 3천여만 원을 반환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렇다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를 초래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내년도 보궐선거 공천권을 배제하는 등 정당 페널티를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한 후보자들이 공천되지 않도록 정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하고 다음 선거에 또 다른 사람을 공천하면 정당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다음 선거에 그런 경우에 정당 공천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페널티를 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한윤호입니다.